나 엉덩이 지금 막 뚫릴 것 같아 지금. 엉덩이만 지금 들었다 나왔다 막 할 것 같아 막 지금. 아 무서워. 아 이게 길이 어디지? 여긴데 지금. 여길 가야 돼. 여길 가야 되는데 빠른 이동 안 돼? 아 진짜 이거 가기 힘드네.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서는 길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곰을 만날 것 같은데. 크게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어. 크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야 달려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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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무서워 달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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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게임 한번 시작해? 너 매너 게임 해주려는데 안되겠어 이 자식들. 이거 끝났지? 딱 활전을 하자 그러면 활전해 줄 테니까 어? 이런 꼼수 쓰지 말란 말이야. 차이진 거 좋아하면 딱 처음부터 도끼 들고 와. 마음 딱 열고 내가 딱 사정없이 정수리에 찍어 줄라니까 피 터지게. 어중간하게 컨셉을 잡아요 새끼들이. 사람 열받게. 뭘 뭘 꼬라봐 이씨. 뭘 인성 쓰레기죠? 일로 가면 될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멧돼지 나한테 싸움을 걸기 때문에 어 제가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 멧돼지를 제가 어 그냥 뭐 괴롭힌 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 나를 때려. 그렇지 여기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약하면 죽고 강하면 사는 거야. 서브킨 타임 필요 없어. 잠깐만 아까 그 밑에였나 본데. 야 위치가 아까 밑이야. 여기가 아니야. 우와 야 이거 뭐야. 우와 나 지금 여기 나 눈이 왔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와 이야 잠깐만 이거 다른 문을 좀 바꿔봐. 좀 시야 좀 보게. 와 저건 뭐야.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저런데도 올라갈 수 있나? 저거 곰이야 뭐야. 저거 곰이야? 멧돼지야 곰이야? 잠깐만 이게 어디야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이거. 길이 야 내가 이거 넘어야 돼. 이거 내가 넘었어야 됐어. 아니면 여기 왼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 일로 가면 되겠네.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된다. 이쪽으로 조금만.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너무 많아.
그래 댐벼라 이씨 모르겠다 이씨 지루해 지루해 지루하고 가! 이런데 못 올라가? 이런데 올라가 그렇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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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곧 못 와 여기 딱 보니까 곧 못 와 미친 아니 미니맵엔 여기 길이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 길이 없어 잠깐만 아니 이런 곰자식 이런 곰같은 놈 엉덩이 엉덩이 둘 곳이 없어 아니 그만 좀 와 이 새끼야 야 못 밀어버리나 이거 곰 못 미나 이거 잠깐만 갔다 야 갔어 아니 미친 여기야 여기 여기 발견했어 발견했어 일단 들어가 잠깐만 야 곰이 오고 있어 잠깐만 다 왔어 아 오케이 게이드 마사유 못 만났다 구하있다 왈슈날 왈슈날 딘사이 하산 마사유이 깔아 하르 나사 티릭 살와 바다 와이다. 너 마셔. 난 필요 없어. 나이, 나이. 짜사. 너 설마 내 손을 벨려는 거 아니지? 아 미친. 아 미친. 아 이런 미친. 어우 씨. 뭐 하는 놈이야? 우구에 파스 와스나스 파. 오빠비 타카 오빠비 오우 우티 샤유 슬라우트라 과샤 다르카 슬라우트라 과샤 다르카 나쁜 놈 아니야? 이 시대 때도 뭐 담배 뭐 이런 대마초 이런 게 있나? 피에다 탄 거 아니야? 짐승의 시야. 안내인을 찾으십시오. 저걸 마셨더니 내가 짐승이 됐나 봐. 근데 사슴이 됐나 보네요. 얘네들이 나를 보고도 안 도망가는 거 보면은 동족인가 봐요. 사슴 이쁜 것 봐. 코 큰 것 봐. 여기다가 딱 목에다가 딱 그 쇠사슬 딱 매가지고 썰매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런 애들 일곱 마리 여덟 마리만 있으면 딱 영차영차 딱 채찍질하면서 기가 막히게 썰매 타는데 어? 얘인 것 같아 이 부엉인 것 같아. 어이! 부엉이가 된 건가? 직접 조종할 수 있네.
뭐야? 뭐야, 하는 동안 뭐 날아갈 수 있었나? 날아가는 뭐 그런 동작은 없었는데. 동작이 너무 힘들어. 메뉴로 못 나가. 함정이 메뉴로 못 나... 아, 있어. 됐어요. 잠깐만. 다시. 컨트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완벽해. 이거 봐. 아, 너무 좋다. 아, 이거지. 이거거든. 가족 버튼은 없지? 좋아져.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완벽하잖아. 물 안에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곳이네. 뭐야? 일로 가라는 거야? 여기구만. 야, 이거 시야 공유다.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이제부터 부엉이 시야로 가는 거야. 또 시작됐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물몸이야, 물몸? 나이스. 가자. 은근 이게 조정하기 힘드네. 이게 조정하기 힘들어. 이게 중도 세이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와, 디테일 보세요. 이거 뚫고 간다. 가자. 내려갔어. 와, 야, 지금 이거 뭐 돌이 떠 있지 않았나? 도대체 난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 부엉 이제 이 부엉이 좀 따라가는 게 싫어지고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뭔지 알았어.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았어. 이거 부엉이 튜토리얼이다. 나에게 너, 그러니까 나의 너에게 나를 줄게. 이거야. 너에게 부엉이를 줄 테니까 부엉이를 움직이는 동작을 배워라. 이거 아니겠어? 이렇게까지 괜히 난이도 있는 동작이 계속 나올 리가 없거든.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길들이기. 쉿 쉿. 뭐야? 사람은 동물을 길들이는데 1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평생 충성을 맹세하죠. 시대가 변해도 사람보다 역시 동물이 낫습니다. 짐승의 시야 완료.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은 결국 필요에 따라서는 비상식량이 되기도 하죠. 살아나 반대다. 숲이야.
약간 이 부분 스토리 좀 병맛이다.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올빼미가 내 게가 돼, 내 거가 돼. 이제부터 올빼미는 영원한 내 친구가 된 거죠. 그 다음은 하얀 늑대를 찾으라는데? 이거 포켓몬이야? 점점 자신의 동물을 모으네. 오케이. 아 이게 또 추가 저거네. 늑대굴을 찾아 하얀 늑대가 내 편이 되도록 기다리라. 맞네. 어 그거네. 하늘을 지배하는 올빼미 그리고 지상은 늑대. 딱 이렇게 반반씩 배우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바로 가보자. 일단 여기 아 여기 역시 곰 서식지였네. 만만치 않더라고 여기가. 자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하시면 파크라이 프라이멀 영상 오늘 바로 끝나자마자 업로드 할 겁니다.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해서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0K 60프레임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또한 스페셜 에디션 추가적으로 무적의 맘모스 매머드 추가 DLC도 들어갈 예정이니까 꼭 유튜브에서 조마문 검색해서 구독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내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모자르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가야죠. 구출 작전 하나 없어졌네. 그 사이에 죽은 건가? 레벨업 안 했나? 잠깐만 야 곰 가죽은 어디에 쓰일까? 염소 가죽? 하얀 늑대 가죽? 어허 아직은 없는 건가? 일단 나가자. 여기서 나가고 아 여기구나. 그럼 더 어떻게 해먹을 거 없나? 왠지 스카이님이 한번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앉은다면 바로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한번 딱 털어먹는데 곰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전투 모드 돌입했다. 아까 여기 진짜 들어올 때 엉덩이 뚫리는 줄. 곰한테 5번 뚫리면서 왔잖아. 대여